네, 네, 안녕하세요. B투자연구소 윤석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신테카 바이오고요. 코드번호는 226330입니다. 네, 오랜만에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하게 될것 같고요. 원래는 조금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하지만 최근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주가가 횡보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분석보다는 그냥 박스권 정도로 판단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분석은 없었는데, 뭐, 이 영상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내용이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게 될것 같고요. 참 힘든 시간이죠.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고가나 아니면 어중간한 가격대에서 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횡보 기간 자체는 상당히 힘든 시간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으로 제가 이제 일전에 뭐 부강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뷰를 하고 있는데 다 횡보 기간이 길었습니다. 네, 기간이 길었는데 지금 신테카바이오가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19,600원대, 700원대, 이때 이후로 여기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해봤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뭐 추가적인 박스권 정도로만 판단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60일선 정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지난 영상에. 네, 근데 60일선은 천천히 내려오고 있고, 주가는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하겠지만, 기간적으로 보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60일선 정도만 좀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기업인데요. 근데 바이오에다가 이제 IT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AI 신약 개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유전체 분석 그리고 바이오 빅데이터 관리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합성 신약 후보 물질 발굴과 유전체 분석, 그렇게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신테카 바이오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AI 기반 합성 신약 후보 물질 발굴 플랫폼인 딥매처를 활용해서 2,700여 개의 이제 미 FDA 승인 약물에서 좋은 그런 좀 유효한 부분들, 그 약물에서 또좀 유효한 부분들만 좀잘 걸러내서 그런 코로나와 관련해서 후보 약물을 30종을 약 2주 만에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30종의 물질 중에 3종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와 유사한 수준의 효능 결과를 4주 만에 확인해서 기대감을 높였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개 물질 중두 개를 또 쥐나 이런 동물 등에 병용 투여를 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있어서 두 개의 후보 물질은 폐병변 치유 치사율이 예, 치사 치유율이 94%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가 보인 44% 대비 두 배가량 효능이 좋았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해당 후보 물질을 관련해서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후속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흡입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그래서 그 코로나 치료제와 모멘텀이 있는 좀 대형주들 위주로 먼저 날아가고, 그다음에 중형주들이라고 하면 뭐 부관약품이라든지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종목들이 그 다음에 좀 후발주자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테카바이오는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되는데, 이후에 이제 신테카바이오도 키맞추기를 어느 정도 할 거냐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고 있고, 9월 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님께서 이제 이 신테카바이오가 있는 대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 아니,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정도로 1시간가량 이제 방문해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상황을 점검했었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때였죠. 네, 딱이 고가에서. 네. 그때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이때 많이 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협업사도 무시 못합니다. 네, 협업사에도 CJ 헬스케어라든지
카이노스메드, 레오켄바이오 이렇게 다양한 제약바이오 업체들과 협업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신속한 후보 물질 발굴 그리고 임상 성공률 향상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파트너사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른 기업들보다 경쟁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AI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빠른 그런 연구 개발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와도 이제 MOU를 체결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그 AP 투자 연구소에 가셔서 신테카바이오라고 이렇게 쳐보시면은 많은 영상들이 나와요. 네, 많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 영상 분석 영상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예전 영상들 찾아보시면 신테카바이오가 어떤 기업이고 그런 게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주가 분석을 또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뭐 실질적으로 그 차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박스권 정도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박스권이 돌파되는 시점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 횡보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주가 횡보도 필요하고 이 60일선은 계속해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횡보를 한 뒤에 이런 데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좀 이제는 역배열이 아닌 이제 좀 정배열 시장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네.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잘 다지고 있다. 현재 관점에서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분봉 정도를 참고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60분봉 정도를 참고를 해보고 있는데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이 정도, 네, 이 정도의 이제 하락 추세는 전반적으로 이제 벗어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봉에서는 박스권이지만 그 60분봉 정도를 참고를 좀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은 하락세기 형태였죠. 네. 하락세기 형태에 있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렇죠?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있었고 이렇게 저항, 네, 이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다시 돌파를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후에 이탈이 나오고 다시 한번더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좀 어렵게 돌파가 나왔으니까 지지해 주는 흐름을 보여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다. 네, 나쁘진 않고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 만약에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데 신테카바이오는 못 올라가 가지고 약간 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네,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좀 내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샀다라는 건 성격이 급하다는 것도 있거든요. 네, 성격이 급한 것도 있는데 약간 지금 또 그런데 손해가 워낙 막심하다 보니까 팔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조금 버텨낸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기다리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 보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24일, 12월 23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라텍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12,3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700원, 손절가 11,50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